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숨어있는 진주입니다. 최고의 명차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닛산 맥시마 3.5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9년 2월식입니다. 기록수는 34,000km 뛰었고요.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4,520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38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맥시마 3.5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RT만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많이 보셨는데 아마 맥시마는 처음 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맥시마는 알티마의 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티마보다 좀 큰 알티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K 3.5 엔진을 장착하였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VK 3.5 닛산에서 만든 엔진이거든요. 정말 최고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잘 만든 차량이고요. 이 차의 미션이 자트코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트코 미션 하면은 아마 전 세계 1등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차는 이제 북미를 겨냥해서 만든 차량이거든요. 미국을 겨냥해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장이 안 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대륙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꾸를 한번 때우려고 1시간, 2시간을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장 안 나는 차가 선호가 높습니다. 그만큼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차라서 미국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데 국내에서는 좀 인기가 없죠. 제가 이제 평들을 좀 봤는데요. 이 차가 초창기에 나왔던 르노, 삼성, 왜 SM7 있잖아요. 예. 그거랑 좀 이 부품 호환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치는 것도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어떤 평들을 봤는데 40만, 50만까지 정말 관리 잘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이 차가 아니냐라는 평도 있으셨더랍니다.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천천히 꼼꼼히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티마랑 많이 비슷합니다. 알티마 같은 경우에 이제 V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V자를 좀 작게 했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밀조밀하게 생겼어요. 약간 좀 미국 스타일. 쉐보레의 말리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고 좀 길다. 그다음에 좀 역동적이다. 닛산은 모든 디자인들이 좀 획기적이에요.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닛산은 정말 디자인은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휠 4개 다 깨끗하고요. 외관에 흠집 전혀 없습니다. 이 색깔이 검정 색깔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 광이 살아있고 타이어 틀 상태는 한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뒷모습인데요. 뒷모습도 제가 봤을 때는 앞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약간 좀 곽을 많이 줬고 역동적이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넓기로도 소문이 나 있죠. 제어선 골프백 3개 정도는 무난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예, 넓어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연식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에는 PPF 시공을 해놓으셨어요. 선생님도 굉장히 짙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한번 타볼게요. 뒷좌석의 넓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랜저라든지 K7보다는 좀 좁은 느낌입니다. K5 정도? 소나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뒤로는 긴 편인데 폭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K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장에 또 선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열선을 배치를 안 놓으셨네요. 열선이 없습니다. 예, 열선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에어컨을 킨 상태인데도 굉장히 엔진의 소음, 떨림 전혀 못 느끼시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고 34,000km밖에 안 뛰었습니다. 뭐 미세누리는 당연히 없고요. 그냥 타시기만 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6 3500cc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303마력에 36.1토크, 전륜구동 방식의 CVT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고값 연비는 9.4km입니다.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일단은 센터페시아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이 좀 좁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K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시보드도 살짝 높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유리창이나 뭐 옆에 유리창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딱 눈에 띄는 게 보스 스피커가 여기 딱 들어가 있네요.
예, 보스 스피커가 11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질이 좋고요. 보시면은 통풍이 다이아식입니다. 통풍이 통풍 시트가 양쪽 다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와 노멀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예,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거는 뭐냐면 이런 스티치가 굉장히 굵은 선이 들어가 있어요. 굵은 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중대형 차잖아요. 근데 디커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게끔 디커텐들이 들어갔다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루프가 파노라마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트가 쿠션이 굉장히 좋아요. 시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닛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 의자를 만드는 그런 회사 제품을 써서 오래 타도 엉덩이가 베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오래 타보지는 않았지만 좀 푹신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디, 벤츠, BMW는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차들은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하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푹신푹신한 소파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단 실내 외관은 정말 새 차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핸들 자체는 조금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유럽 스타일 벤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핸들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들어요. 브레이크도 굉장히 좋은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상태 아주 좋고요. 깨끗합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백미러는 조금 작은 느낌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죽 질은 굉장히 좋네요. 가죽의 질은, 질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차를 뭐 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오래 운행해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하더라고요. 고속을 주행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많이 떨린다 평을 해주셨는데, 모든 차가 다 그렇지 않나요? 고속 주행을 하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좀 떨리지 않나요? 모든 차가. 근데 하여튼 뭐 고질병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외에는 고질병에 대해서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서스펜션도 좀 딱딱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막 푹신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현대 기아차라든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좀 푹신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폭보다는 이제 길이가 좀 긴 차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알티마라든지 이렇게 맥시마 처음 찍지만 일본 차들을 이렇게 찍으면 사실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오고 정말 잘 팔리고요. 또 이런 매물들이 꿀매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 오시면 많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 보시고 뭐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꿀매물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말 빨리 오셔서 구입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나간다는 거. 예, 3500cc잖아요?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뭐 힘이 엄청 좋다 막 그런 거는 좀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예, 후방 카메라가 딱 뜨고 360도 어라운드 뷰가 딱 뜨는 거, 이런 고급 옵션들. 아무래도 차가 비싼 차다 보니까 또 옵션 자체는 좀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K8 느낌도 있어요. K8이 디자인이 이렇거든요. 이 차의 등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데, 일단 저는 사실은 K5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한 등급 위에요. 이 쉐보레 말리브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리브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상당히 그래도 좀 커요. 예, 너무 작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닛산 맥시마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차의 가장 좋은 점은 저는 내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일본 차를 선택하시는 이유가요, 정말 고장 없는 차, 내구성 좋은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